쇼소문. 요새 다 올려주세요.
믿음 세자. 광해구 행사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눈. 멜로디 살짝 나갖고 이재눈을 주시면서 누가 딱딱 미지근한 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 구룡포 광해구 행사장 이제 날씨가 예, 점점 포근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 사람과 사람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다가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예, 골목골목 조심해서 다니세요. 자, 차도 너무 많고 사람도 많아갖고 예, 차도 서행하시고 사람도 조심하세요. 아이고 차 보고 건너세요 아줌마. 앞에 차 오는데요. 큰일 나요. 천천히 다니셔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맞지 아버지 안전이 제일이지. 아버지도 오토바이 타야 돼. 이 차가 지금 꽉 밀리는데 오토바이 조심해 타고 가셔. 그렇지? 오토바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는 근데 왜 헬멧 여기 머리에 이거 뚜껑 안 써요? 아버지 뚜껑 무슨 아버지 배짱이 있어? 경찰 아저씨 싱글 갖고 아버지 딱지 끊으라 그런다.
왜 아버지 저거 안 쓰고 안 쓰고 다니는 게? 아버지 맨날 그 모자만 쓰고 다니고 위험해. 왜 무슨 게? 아버지 배짱 아버지가 지금 혹시 경찰 서장이 아버지 전직 저기 직업 아니에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어? 물이 뜨거운갑다. 괜찮아. 뭐 애써서 뭐 닦아주고 뭐 잘해주는 척인가 안 해도 돼. 괜찮아. 막 살게요. 내꺼. 아버지가 웃으니까 좋다. 막 산다니까 좋아. 막 살게요. 자, 구룡포 과메기 행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며가며 다니시는 분들, 자, 과메기 행사장 앞줄, 뒷줄이 함께하면서, 자, 무료로다가 시식을 해주고 있어. 아우, 엄청나게 맛있어요, 정말. 한 먹어보면 기절할 정도로 맛있으니까 애들이 먹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는 저희 구룡포 과메기 겨울이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해 11월부터 2월달까지 함께하는 저희 사과나무 허리스푼바 고현당과 함께하는 저희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부탁드리면서 자 전화 한 통으로 다 받아드실 수 있는 저희 구룡포 과메기예요. 예, 최고의 맛. 아 원숭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왠지 모르게 나무 위에 가요. 나무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 맞지 아버지? 재보면 이상하게 응. 그치? 저 꼭대기 올려보낼까? 그냥 옆하러 오라고? 저 꼭대기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저 위에 올려보낼까? 옆하러 오라고. 자 이제는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추억의 노래 가요. 음악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기분이 화상쾌 너무 좋아 죽겠어. 귀여운, 아니, 뭐예요? 왜 단장이 벌써 음악 틀어요? 쉬었다 해요? 자, 골포 가맥 인사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돈 그치? 자, 그리고 저 언니 노래 예약해가지고 무조건 가방 메이지 마라. 그럼 가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응. 자, 천년증이 주세요. 갑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데도 거지가 돼가지고 노래하는데 언니 나보다 잘났어? 아니지 빨리 일로와. 연금전처럼 오셔서 그냥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자, 노래 또 준비 뭐 해놨어요? 귀여운 형이 한 제일 부르라니까. 자, 반키 올려주세요. 언제 오셨어? 이 정도 어쩌면 좋아.
저할 거예요. 나 더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세상에. 언니하더라고. 언니, 거기, 혹시, 안에 쏙 뒤집으면 거기 국화꽃 들었어요? 그, 마지막 거에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그거 다 잡수면 그 옆에 그 오뎅집에 국물을 한 잔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국물 서비스 해요. 그 옆에 그 오뎅 국물 그 좋으니까 그렇게 먹고, 다 잡숫고 심심하면 일로 오셔. 아유, 세상에. 그렇구나. 미안해요, 내가 말 걸어서. 맛난 거 먹는데 말 걸어서. 무슨 추운데 내가 국화꽃 들은 거 놔줄라 그러는겨? 나는 저기 뭐지, 국화꽃도 좋지만 오뎅이나 좀 뜨끈하게 한 대접 사줬으면 좋겠어. 추워 죽겠어. 거기 오뎅이나 좀 한 대접 사주면 안 될까? 배가 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그게, 아이고. 자, 그림포 가맥이 행사장에서 예, 함께하고 있어. 고마워요, 언니. 잘 먹을게요. 그래. 자. 저희 구룡포 가매기 행사장 연말 자 해맞이를 밤 새도록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희 사과나무 허리숲은 바공연단 자 허리숲은 바공연단은요 전국을 예 꽃이 피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 겨울이면 마지막까지 종착역으로다가 구룡포에 예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또 그 다음에까지 맞이하는 게 저희 사과나무 허리숲은 바공연단이에요. 자, 2017년을 보내는 마음과 또 2018년을 맞이하는 예, 그 부푼 마음도 저희 공연단에 오실 것도 구룡포의 과메기 행사장에서 한번 예, 좋은 추억으로다가 예,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노래 한 곡씩 하시고 자,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 예, 스트레스만 하고 또 거기 보면 내가 아까 하고 싶은 노래가 뭐가 있었는데 그 뭐지? 예? 그 집 앞 다시 해요? 아까 못 찍었어요. 아, 못 찍으셨어요? 알았어요. 그 집 앞. 그리고 님의 등불 하고 싶어요. 그 집 앞. 그래요. 그 집 앞. 나 꽃가옷으로 오늘 저기 누들포 샀으면 빨간 거 입었어요. 오늘 빨간 거 입은 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 다 빨갛게 차려입었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지금 처음 입었어 위아래 빨갛게 처음 입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아래 빨갛게 입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다가 제가 꽃가옷을 입었어요. 오늘 엄마가 사줬어요 새 옷을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로다가 엄마 나 우리 엄마가 위아래 빨간 거 사줬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그래도 자랑하러 나왔어 자 그 집 앞 갑니다 차렷 경례
내리리라. 엄청 걸렸는데 사실 언니네 크리스마스잖아. 마음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옛날에 되게 행복한 날인데 다들 이렇게 우중충한지 모르겠어. 빨간 옷을 아무도 안 입고 다녀.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날이면 막 뭐 이렇게 딸랑딸랑 달고 다니고 있잖아. 이쁘게들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하나같이 다 시커먼 축축한 옷만 입고 돌아다니네. 그치? 그래서 내 혼자 오늘 꽃가고 내 엄마가 있잖아. 내 지금 꼬맹이 때 나중에 크리스마스 날 입어라 그래서 이거 사준 옷인데 오늘 처음 꺼내 입었어. 언니 푸른색 입고이 그리우니 부르다가 찾았는데 그 집안 대단한 내 장단지 아픈 맘 믿어봐 울지면 돌아서네 그 집안 이제 다시는 너새가 바라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으로 이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아버지 어디 댕겨 오셨어요? 어디 댕겨 오셨어? 아까 그 엿사 갖고 어디 갖다 줬어? 다방 미스김 갖다 줬나? 어디 갖다 줬어? 노래야. 응?
그 딴 사람들 갖다 중계 가서 사주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는 자 모재면의 인생사입니다.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추운 날이지만 햇볕이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까지 전해주는 예 오늘 크리스마스이네요. 자 앞줄 뒷줄 제 그룹포 가맹잉 사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함께하면서 옆에 보면 추억의 국화빵이 예, 여러분에게 와플과 함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을 나누.